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용주리에서 하십니까? 예, 예. 예, 저 앞에 보이는 저 섬이 무슨 섬이죠? 저 앞에? 예. 대섬입니다. 대섬. 대섬. 예. 무인도죠, 무인도. 예, 무인도. 그리고 용주리에는 이렇게 멸치가 맛있던데 체험관이 있는데 멸치가 많아요? 아, 멸치가 그제는 났는데 지금은 예. 안 납니다. 그래요. 예. 아, 이상 기온 때문에 그렇구나. 예. 바닷물이 따뜻하니까 그런가요? 뭐 그건 몰라도 작년까지는 네. 좀 났는데. 네, 네. 금년에 아주 예. 제 강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고기 먹으러 예,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장님, 그 용주리에 몇 년 살았습니까? 예, 한 지금 70 살았죠. 예. 70년, 80 한 살이니까. 그 옛날부터 용주리는 주로 그 멸치라 그래서 멸치 마을이라 했죠. 멸치 마을이. 멸치가 뭐 작년까지 많이 났습니까? 아, 작년까지는 작년부터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상도에서도 일을 하러 오셨나요? 멸치 잡으러? 옛날에는 그때가 한 그때 몇 년 또 갈까 한 50년 한 40년 전까지 40년 전까지 경상도 분들이 오셔서 아, 여기서 일을 하고 그래요. 의장을 했지. 예. 여기는 또 그리고 용주리인데 20대 국회의원 했던 그 이용주가 또 이렇게 용주리 마을 사람이에요. 용주리 20대 이용주랑 여천서 여수서 학교를 다녀 컸고 예. 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우리랑 같이 초등학교 다니고 예. 아버지가 여기 용주를 살았네요. 예. 오늘은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마을에 놀러 왔습니다. 녹살 굽는 소리 한번 보십시오. 맛있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인데요. 일몰 시간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바다는 물 색깔도 이렇게 곱습니다. 보십시오. 가을이 오고 있으니까 벌써 바람이 살랑살랑 거립니다.